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미래대화 학생과의 비전 토크 100년을 향하여 러브 마이셀프에 참여해주신 우리 카이스트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정희입니다. 네, 카이스트 방송국 VOK 아나운서 최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카이스트 미래대화 학생과의 비전 토크 100년을 향하여 이 시간은 아마 카이스트인 모두에게 기다려지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해 주시기 위해서 지난 2월에 17대 카이스트 총장으로 취임하신 이광형 총장님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총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아, 네, 박수 한번 주시죠. 오늘 이렇게 학생분들과 카이스트의 비전 소통을 위해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인사 말씀과 함께 이 카이스트의 미래 대화 오늘의 부제가 Love Myself입니다. 그 이유가 어떤 걸까요? 우리 총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상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게 돼서 좀 아쉬움도 있지만은 또 이렇게 또 만나니까 또 새로운 느낌도 있습니다. 주제를 저는 Love Myself로 했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은 가슴이 뜁니다. 젊은 우리 학생들의 그 미래 성공을 생각하면은 둥둥둥 뛰잖아요. 근데 이 노래에서도 그 박자가 둥둥둥 소리가 나고 심장이 뛰는 소리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 가슴이 뛰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감을 할 수 있는 노래라고 생각해서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와.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아마 이런 시간은 우리 총장님뿐만이 아니라 카이스트인들도 많이 기대하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정말 마음 같아서는 많은 분들을 현장에 모시고 진행을 하면 좋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되어서 참 아쉬운 마음입니다. 아쉬운 마음을 스튜디오에 우리 대표하는 학생과 이렇게 몇 분을 좀 초대를 했습니다. 패널들이 좀 나와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스튜디오 현장에는 학부 총학생의 대표 두 분과 대학원생 총학생의 대표 두 분이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네,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학원 총학생회 회장 최동혁입니다. 네, 저희 학우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제가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대학원생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총장님께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수지 부회장님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원 총학생회 부회장 맡고 있는 김수지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총장님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서 정말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학우들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총장님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기대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학부 총학생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우진입니다. 그 화면 넘어서 지켜보고 계실 학우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대변을 하고 그리고 잘 전달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학부 총학생회 부위원장 한정현입니다. 우선 이렇게 이 자리에 총장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고요. 오늘 이 자리가 향후 50년 카이스트의 도약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도 현장에는 저희가 모시지를 못했지만 영상으로 참여해주고 계신 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카이스트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별한 손님이 이 가운데 좀 더 있다고요. 네, 현장엔 참여해 주시지 못했지만 카이스트 외국인 학생의 키사의 회장 아시아드와 부회장 아딜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아, 그렇군요.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 영상 참여하고 계신 분들 끝까지 이동하지 마시고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학우 여러분들은 카이스트를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서요. 오프닝 설문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키워드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오프닝 설문입니다. 카이스트는 뭐뭐다. 자, 카이스트는 뭐뭐다. 학생들 의견을 받는 동안 우리 이광영 총장님께서는 카이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총장님. 카이스트는 놀이터이다. 놀이터다. 네. 그 이유는요, 총장님? 우리 학생들이 마음껏 상상력을 피고 노는 곳. 제가 바라는 꿈이에요. 카이스트 캠퍼스는 놀이터다. 네, 네 카이스트는 놀이터다. 네. 옆에 있는 우리 최동혁 학생회장은 카이스트는 뭐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유성의 등대다라고 생각합니다. 유성의 등대다? 네네. 아, 이유가 있다면요? 지금도 지금 연구실에서 밤낮 없이 연구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자기 꿈을 위해 혹은 한국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연구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한국 과학기술의 미래를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런 의미에서 유성의 등대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원생을 대표하는 우리 최동혁 회장은
유성의 등대다 표현해 주셨고 우리 학부 정우진 부위원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카이스트는 뭐다? 저는 카이스트는 스마트폰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스마트폰이다. 카이스트 학생들의 스마트한 모습, 그리고 스마트폰이 담고 있는 혁신의 상징이 카이스트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카이스트는 스마트폰이라고 비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표현이네요. 그럼 외국인 학생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네. 영상 참여자 중에서 키사의 학생회장 아시아드 연결해 볼까요? Mr. Ashihad, could you describe in one word what you think the KAIST is? For me, I would like to describe KAIST with the word challenged. 왜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The reason why I chose this word is I believe we live in a world which is continuously changing, evolving, and in which challenges continuously arise. And we need a breed of scientists and engineers who are capable to deal with those continuously arising challenges. And KAIST is a place where students are continuously groomed to tackle challenges. The academic environment is challenging. So I would like to describe KAIST the word challenge. It's all about challenges. 아시아드 학생회장님께서는요, 역경을 극복하면서 계속해서 도전해 나가는 곳이 카이스트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카이스트는 챌린지, 도전이라고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로도 카이스트는 뭐다 남겨주셨습니다. 마음의 고향이라고 하신 분도 계신데요. 자, 집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단어들이 나왔는지 화면으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아, 미래라는 단어가 가장 크게 눈에 띄고요. 최고, 최고의 대학. 한국의 미래, 오늘 미래 대화 시간답게 미래라는 단어가 가장 눈에 많이 띕니다. 자,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제 소통의 장을 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뭐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네, 설문 토크 시간에 앞서 새로운 50년을 향한 카이스트의 비전이죠. 큐 카이스트에 대해서 오늘 그 비전에 대한 소통의 자리인 만큼 총장님의 비전 소통 특강 먼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비전 소통 특강 해주실 총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런 제목으로 Love Myself 50년을 위한 카이스트 신문화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순서는 이와 같고요. 카이스트는 지난 50년 동안 국민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장점, 단점이 있는데 그중에 단점을 하나 보면 우리는 좀 따라하기가 단점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따라하기라는 것은 지난 50년 동안의 성공 전략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는 이게 성장의 한계에 이르렀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가야 됩니다. 지구와 국가와 인류를 위한 그런 독특한 칼라를 가지는 세계 10위권 대학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카이스트하고 경쟁하는 대학들은 전 세계에 많은데 그 대학들은 다 카이스트보다 100년, 200년 그렇게 오래된 대학들이고 또 규모가 커요. 두 배, 세 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그 사람들하고 경쟁하면 안 되고 아주 독특한 분야 선택적으로 해야지 우리가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특한 빛깔을 가진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류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스스로가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이제 세계 1등이다. 우리는 남이 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 시시한 일은 하지 않는다. 이런 의식을 마음속에 가져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남하고 다른 걸 해야 되는데 그 다른 걸 비교하는 대상이 국내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남하고 다른 걸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국내에서 남하고 다르게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 시야를 전 세계로 넓혀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이제 큐카이스트 신문화 전략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에는 다섯 개의 세부 전략이 있는데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교육입니다. 교육은 질문한 인재를 기르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너무 잠재력이 많아요. 능력이 많아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꿈이 작은 사람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꿈이 능력에 비해서 너무 작아요. 꿈이 작은 사람은요. 저렇게 조금 그림에 보듯이 조금 어려움에 빠지면 그냥 그거에 대해서 저기를 해요. 그게 빠지면 말이에요. 근데 꿈이 큰 사람은 그런 거 다 대범하게 지나갑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꿈을 가질 수 있느냐? 우리 능력이 많기 때문에 인간과 세상에 대해서 바라보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의 능력 얼마나 되는가? 그러면서 나를 찾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학교는 바로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그 학생들에게 저는 꿈을 찾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세상에 나 하나뿐, 오직 하나뿐인 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나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이거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를 발견한다는 거는 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나의 재능과 능력을 발견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능력을 타고났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거 쓸모없이 그냥 학점이나 따고 그러고 지나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국가하고 인류를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명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조금 전에 Love Myself에서 나오던 그 가슴이 뛰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둥, 둥, 둥. 바로 이 소리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Love Myself를 제가 택한 겁니다. 이 남을 돕고 국가를 위하는 이 일 중에 가장 큰 게 또 뭐냐면 남한테 이로움이 되는 거예요. 남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나만 위하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못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이 또 나를 사랑해.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만든다. 그런 Love Myself가 바로 여기서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학생들은 너무 공부에만 많이 매달리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수님들께 이제 공부 좀 그만합시다. 이게 10% 전공 공부 좀 줄이고 그 10% 나머지 시간으로 수업도 좀 토론, 학습 주도로 하고 인류와 국가 소명의식 갖는 일하고 시험 문제도 답이 없는 거 좀 하고 예? 또 시험 문제 할 때 문제를 출제하는 문제를 내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다양한 걸 보여줘야지 우리 학생들이 세상 속에서 나를 찾아가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능력이 많기 때문에 꿈을 찾으면은요 스스로 가는 거예요. 스스로 가는 거예요. 뭘 가르칠 필요 없어요. 꿈을 찾으면은 스스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카이스트 학생들의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자. 그러려면 이제 넓은 세상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넓은 세상을 보여주는 게 우리가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중심 대학이지만은 그것만 보면 안 돼요. 인문학도 봐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인간의 본능이 어떻게 되고 그래서 10년 후에 20년 후에 우리 인간들은 무엇을 원할지를 알아야지 지금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학도 강조하고 미술관도 지어가지고 과학과 예술 사이에 융합을 찾아나가고요. 또 책을 읽는 것은 또 세상을 배우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교수님들께 수업 시간에 전공에 상관없이 책 한 권을 교수님들이 아주 감명 깊게 읽은 책 하나는 꼭 그 권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읽자고 강조를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너무 길어요. 16주나 돼. 근데 한 주 빼가지고 그 책 읽기 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냥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예? 학기 말 다 왔는데 그거 시험 공부한다고 그러고 있는 것보다 그 시간에 한 학기 이제 학기 초에 얘기했던 그 책 읽고 토론하고 그러면은 세상도 배우고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내가 넓은 세상에 가서 내 능력이 얼마나 출중한지도 알게 되고 나의 소명의식을 찾게 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를 사랑하게 만들 수 있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럼 결국 나를 사랑하는 일이 되는 이런 걸 길을 찾는 거죠. 이걸 찾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가끔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실패라는 건 그 다음 성공을 위한 디딤돌입니다. 예? 성공을 위해서 또 준비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을 실패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두려움 없이 다음 도전하는 디딤돌을 만들기 위해서 실패 연구소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이제 해나갈 거고요. 그래서 성적을 중심으로 우등상을 주는데 저는 우등상 주는 거 너무 좀 싫어해요. 그래서 질문 잘하는 학생, 도전하는 학생, 독서하는 학생, 봉사하는 학생 이런 학생들한테 우등상하고 똑같이 상을 주므로 해서 친구들하고 똑같은 줄서기 경쟁하지 말고 다양한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다양한 게 많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성적 중심, 성적 지상주의 저는 타파하고 싶어요. 성적 그 별거 아니에요. 학점 3.5만이나 3.6만이나 사회 나오면 똑같고 아무도 그 바라보는 사람 없어요. 그냥 시험 볼 때만 그 필요한 거지. 예. 그 대신 세상을 배우고 꿈을 찾으면 자기가 스스로 막 향해 나가는 거예요. 예. 그렇죠. 가슴이 뛰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예. 그리고 연구회를 가면은 연구 쪽으로 가면은 이제 연구는 이제 카이스트는 이제 남이 하지 않는 거예요. 남이 가지 않는 길로 가야 돼요. 그래서 10년, 20년 후에 새로운 걸
준비하는 그런 연구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연구는 세계 최초인 것만 해야 돼요. 지금은 그래도 미국에서 누가 하고 있으면 아 나도 그거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누가 하고 있다 그럼 집어던지고 나는 그 사람들하고 다른 뭐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 우리 학생 개인 입장에서도 친구들이 뭐 하면은 아 그거 하면 안 돼. 친구가 그 성적에 매달려서 막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아 난 저런 거 안 해. 나는 그보다 더 훨씬 도전적인 일하고 새로운 일을 할 거야. 나는 봉사활동을 잘해가지고 더 리더십을 키워서 더 훌륭한 일을 할 거야. 이렇게 나 고유의 칼날을 가져야 돼. 이 세상에 단 하나 오직 하나뿐인 나 존재를 왜 남하고 똑같이 만들려고 하냐고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독특한 칼날을 찾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국제화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제화. 아, 그러면 세상을 크게 배우려면은 외국 사람하고 교류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는 외국인들을 많이 모시고 그 교수 학생을 모시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수 연구실에 외국인 한 명씩은 다 모시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학생들을 해외로 많이 나가게 하는 거예요. 넓은 세상을 봐야 돼요. 한국에만 있으면 그냥 학점밖에 안 보여. 세상에 나가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내 위치가 너무 높아요. 내 능력이 너무 출중해. 해외 나가면 카이스트 학생 하면은 너무 다 우러러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학교 안에서 다 비슷한 사람끼리 있으니까 학점이 누가 높으니 나쁘니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기술 사업화로 가겠습니다. 기술 사업화의 말로 이거는 개인으로 보면은 자기가 배운 기술을 사업화하니까 또 보람 있고 또 국가를 위해서 또 아주 보답하는 일이고 아주 좋은 일이죠. 그래서 이 기술을 사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예,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그런 사업화하는 것을 적극 강조하고 교수님들 때도 강조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이제 그림에 나오는 이런 회사를 보면은 그냥 학교 다니면서 책상 위에서 이렇게 그냥 시시하게 시작했어요. 책상 하나 놓고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렇게 큰 회사들이 돼요. 여러분들 그 로고 보면 큰 회사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앉아서 공부하는 그 책상 바로 그 자리에서 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책상 하나마다 벤치 하나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능력이 많기 때문에 세상을 보여주면 돼요. 그래서 어린 왕자를 쓴 생텍쥐 베리는 어린이에게 배를 만들게 하려면은 배 만드는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대양을 보여주라고 그랬어요. 큰 바다를 보여주면은 아 저기를 향해 가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고 그러면 스스로 그 배를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학교가 할 일은 꿈을 찾고 그 잠재력을 발휘해가지고 이제 꿈을 향해서 나가게 그것만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막 공부만 시킬 필요 없다고 봐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창업 지원 제도도 대폭 재설계해가지고 할 거고 1랩 1벤처 교수님 연구실에서 창업 하나씩 하시게 지금 강조하고 있고요. 예. 신뢰의 가치, 신뢰. 우리가 그러려면은 우리 사회로부터 나 자신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이제 신뢰를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만 잘하고 능력만 쌓아서 안 돼요. 그 이 사람들 돕고 인성이 좋다는 평가도 드려야 돼요. 그래서 1랩 1 봉사활동. 그래서 그 학과나 또 그 연구실이나 거기서는 1년에 한 번씩은 봉사활동 하자 이거죠. 그게 또 나를 사랑하는 일이에요. 예?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또 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니까 나를 사랑하는 일이 되고요. 예, 앞에서 제가 언급했듯이 총장은 하루에 이제 기부금 모으는 게 가장 첫째, 둘째, 셋째 목표입니다. 예, 사실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것도 이런 게 전파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커가지고 성공하면 이제 기부금 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제 각오를 단단히 해야 돼요. 제가 유키즈 가서 유재석 씨한테 그런 얘기 했더니 그 친구가 그냥 그 잘라버렸어요. 안 나왔어요. 제가 그게 간 목적이 지금. 자, 하루에 1억씩 버는 거예요. 예. 자, 이거 지나가고요. 그래서 네,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예, 카이스트가 이제 지금 평가 보면은 뭐 작년에 세계 39위잖아요. 근데 39위인데 세계 1, 2대학 소리는 못 들어요. 1, 2대학 되려면 한 20위 안에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10위권, 19등까지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은, 근데 이제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혹시 어떤 사람들은, 아, 그게 한국에서 시작해가지고 될까? 한국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저 그림에 두지. 우리 소니 저렇게 큰 글자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0년 전에 삼성 앞에 소니는 엄청난 산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소니는 그냥 쪼그라들어 버렸잖아요. 삼성이 다 압도하고 있잖아요. 예. 인텔은 거대한 높은 산이었어요. 근데 지금 하이닉스가 메모리 분야를 인수하는 거예요.
이제 하이닉스하고 인텔하고 이제 맞먹어요. 빌보드 차트 보세요. 이제 BTS가 정복했어요. 봉준호도 정복했어요. 윤여정도 정복했어요. 우리 카이스트 앞에 MIT가 이렇게 있어요. 지금 상당히 높은 산으로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학교가 이제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바뀔 수 있다고 봐요. 아직 카이스트는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왜 아직 안 됐냐면은 우리 스스로가 세계 인류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결심을 하면은 카이스트도 그러고 우리 개인도 그러고 세계 인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아주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우리 시시한 거 하면 안 돼요. 이제 남이 하는 거 따라 하면 안 돼요. 절대 남이 하는 거 따라서 하지 않고 나 고유의 칼날을 가지면은 세계 1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도 하고 인텔도 하이닉스하고 BTS 하는데 왜 못합니까? 우리 머리 좋다는 사람 다 모였는데 왜 못하냐고요?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밤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이 별들이 빛나는데 서로 비슷한 빛깔로 빛나면 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대학도 마찬가지야. 대학도 수만 개의 별이 있지만은 대학이 있지만 비슷하면 봐주질 않아요. 그래서 근데 카이스트는 아주 독특한 컬러로 밤하늘을 빛내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마찬가지야. 나 개인도 마찬가지야. 이 세상에 한 오직 하나뿐인 나 존재도 남하고 다른 아주 독특한 컬러로 빛나는, 남하고 경쟁하지 않고, 그게 진정한 love myself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결심을 하고 노력하면은 우리의 꿈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광용 총장님의 큐카이스트 비전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네. 인류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모방이 아닌 새로운 개척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셨는데, 그 개척, 목표를 위한 준비가 바로 큐카이스트다, 이 말씀이셨죠. 혹시 영상 참여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 손으로 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해주셨는데 우리 이창섭 학생, 네. 아,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저는 실패연구소와 관련돼서 실패 경진대회를 한번 개최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데요. 만약 카이스트 구성원들의 실패 경험을 나누는 이러한 대회가 개최된다면 어떤 사람이 상을 받아야 하고,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카이스트인들에게는 어떤 종류의 실패가 필요할까, 총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총장님. 네, 아주 이창섭 군, 새내기 신입생인데도 아주 굉장히 훌륭한 질문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 같아요. 실패 경진대 이거 꼭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저는 이런 경진대 하면은 아마 최고상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은 어떤 학생일까? 정말 어려운 실패 경험, 정말 가슴 쓰라린 그런 경험을 한 학생이 아마 받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런 게 있거든요. 네. 저는 대학교에 떨어졌어요. 재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수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알았기 때문에 그 실패했던 그 경험이, 그 쓰라림이 그 후에 살아오는데 너무너무 좋은 그 자양분이 돼서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막 그런 경험 있는 학생, 그런 경험 있는 학생이 아마 1등상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네, 실패 경진대회를 개최해보면 어떨까라는 이창섭 학생 의견이었는데 어떻게 총장님 답변이 답이 되셨나요? 아, 엄지척! 총장님 감사합니다. 아, 네. 많이 도전하고 많이 실패하고 네, 나의 색깔을 찾고 그러면 된다고 믿으면 이미 된 것이다. 총장님 아까도 말씀 주셨는데요. 댓글로도 많은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질문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의견도 주셨고, 융합인재 너무 좋아요. 지치지 않으시는 열정과 원동력이 궁금합니다 말씀 주셨는데, 총장님 그런 어떤 에너지 이유가 있을까요? 꿈을 가지면 돼요. 꿈을 가지면 된다. 가슴이 뛰잖아요. 네. 그게 바로 엔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나갑니다. 저는 그래서 카이스트를 세계 인류 대학으로 만들고, 네. 우리 학생들이 자기 꿈을 이루게 하는 그걸 돕는 게 제가 꿈이거든요. 그래 그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지치지 않고 계속 나갑니다. 꿈을 가져라. 오늘의 어떤 키포인트의 말씀인 것 같기도 한데요. 본격적으로 그러면 카이스트 미래대화 설문 토크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여기 현장에 나와 계신 패널분들을 비롯해서 우리 카이스트인들이 가장 많이 기대하셨을 시간인데요. 바로 총장님과의 대화입니다. 네, 소통 주제는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Q 카이스트를 소재로 하겠습니다. Q 교육, A 연구, I 국제화, S 기술 사업화, 그리고 T 신뢰 가치와 관련된 설문과 또 질문을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제 여기 나와 계시니까요. 우리 대학원 총학생회 김수지 부회장, 총장님께 즉석에서 좀 여쭤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그 Q카이스트 중에 Q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1랩 1독서를 권장한다고 하셨는데 네. 요즘 시대에는 굉장히 많은 뉴미디어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총장님께서 꼭 집어서 이제 책을 권장하는 이유가 있으신지가 먼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총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인생책이 있는지. 네, 저는 제가 책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그 세상을 배울 수 있는 다른 미디어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배우든지 또는 그 책을 통해서 배우든지 전자책을 통해서 배우든지 뭐 그러면 다 마찬가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마음속에 가장 품고 있는 책 중에 가장 첫 번째를 뽑으라면 저는 제국의 미래라는 에이미 추아라는 교수가 쓴 제국의 미래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꼭 읽어보겠습니다. 제국의 미래를 우리 총장님께서 추천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학부 총학생회 한정현 부위원장도 어떤 질문 있으시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총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요. 총장님께서 Q카이스트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는 혹은 가장 좋아하시는 키워드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저는 Q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일은 질문에서 시작된다고 봐요. 네. 나의 존재는 무엇이고 내 능력 얼마나 되고 세상에 나가면 내가 어떤 일 할 수 있고 내가 어떤 연구 할 수 있고 이런 질문을 하면은 거기에 답을 저절로 찾게 되고 그래서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네, Q 질문하는 인재에 대해서 강조해 주신 총장님 말씀 잘 들어봤는데요. Q 카이스트 다섯 가지 모두 중요하지만 과연 우리 카이스트 학생들은 무엇을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을지 설문 토크 첫 번째 설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 주시죠. Q카이스트 다섯 가지 비전 항목 중 우선되어야 할 1순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집계를 하는 동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부 총학생회 정우진 부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아이 국제화가 제 1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카이스트가 그 MIT와 같은 세계적인 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견문을 넓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의 여러 교수분들과 그리고 다른 국가의 학생들과 문화 교류를 통해서 우리의 견문을 넓혀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아이를 골랐습니다. 네. 아마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집계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우리 학생들도 네, 교육이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군요. 76%고요. 그 다음이 연구, 그리고 국제화, 기술사업화, 신뢰의 가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도 들었지만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건 없죠. 네. 총장님, 저는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Q카이스트 중에 S, 기술사업화와 관련된 내용이 거의 개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최근에는 세계적인 벤처 투자 기업 요즈마 그룹과의 MOU 체결을 비롯해서 내부 연구 성과를 사업화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카이스트 홀딩스까지 추진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이러한 움직임이 카이스트의 창업 환경에 어떤 비전이 있는 것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카이스트에서는 이제 창업을 지원하는 여러 제도가 있는데 우리 학생들도 학교에서 공부만 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졸업해서 회사나 연구소에만 취직한다 생각하지 말고 내 스스로 내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가 창업을 해서 내 꿈을 이루고 내가 다른 친구들한테 월급을 주고 국가에 이바지하고 내 돈도 많이 벌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게 너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하러 졸업하자마자 취업합니까? 가서 많이 놀다가 노는 게 바로 친구들하고 회사 만드는 거예요. 회사 만들어서 놀아라. 네, 만들어서 놀아라. 제가 그냥 카이스트 캠퍼스가 그냥 놀이터가 되는 게 꿈이라고 그랬잖아요. 아. 그 놀이터에서 학교 안에서 벤처 지원 제도가 있어요. 거기서 계속 놀아요. 회사 만들어서. 아. 취업이야 나중에 한 거예요. 나중에. 그렇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 총장이 학교에서 여러 이제 스타트업 지원도 많이 네.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가장 뭐 좀 원하는 게 있다면 학생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좀
한 말씀 이 부분 관련해서 또 질문 주실 분 있어요? 의견을. 네, 제가 아, 또 김수지 부회장. 그 총장님 저도 너무 창업해서 네. 학교에 너무 기부금 팡팡 내고 싶습니다. 네. 기부금 네, 네 중요합니다. 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요. 대학원생의 이제 본분은 졸업을 해서 학위를 따서 졸업을 하는 것이 본분이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학부생 같은 경우에는 창업을 한 결과를 학점화해서 뭔가 그 학위를 딸 수 있지만 대학원생 같은 경우에는 연구 논문이나 어떤 학회 발표 여러 가지 연구의 성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실제 졸업 기준과 연결될 수 있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 혹시 총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대학원생에게 창업을 장려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 저는 대학원 다니면서 얼마든지 나는 도전해보도록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석사 과정은 창업해서 졸업할 수도 있죠. 네, 프로젝트로 그 길이 열려 있고 박사 과정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 나오고 그러면요 박사학위 그냥 중퇴해도 돼요. 꼭 졸업해야 됩니까? 네. 졸업할 때까지 너무 기다리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냥 빨리 가서 하는 거예요. 김정주 있잖아요. 그 학생도 중퇴하고 나간 거예요. 걱정 마시고 꿈이 있고 좋은 게 있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마. 여러 가지 따질 필요 없어요. 어떻게 김수지 부회장 답변이 되셨어요? 뭔가 내일, 약간 뭔가 또 뭔가 바라시는 좀, 점이 제가 내일부터 이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 어떤 말씀이신지 알아요. 전산학과라고 그랬죠? 예 맞습니다. 맞아요. 그 교실, 그 강의실에서 그 연구실에서 다 지금 뭐 네이버도 나오고 넥슨도 나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창업도 하고 졸업도 같이 한 번에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시간을 뭔가. 늘리면 돼요. 그럼. 시간을 늘리면 된다. 네, 시간을 늘리면 된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봐요. 아직 중퇴한 사람이 성공한 게 얼마나 많아요. 네. 제가 총장이 중퇴를 했는데 지금 무슨 댓글을 서로 남기시나 봤더니 총장님 가치와 이상 너무 멋있다. 교수님들께서 총장님의 가치관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대학원생분들도 다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설문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스타트업을 하려는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장님께서는 어떤 지원이 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없는 이야기 해주셔도 됩니다. 저는 창업 아이템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아이템요, 네. 네, 그 아이템을 찾는데 도움 주는 게 3번 전문가 멘토링. 전문가 멘토링. 네, 창업 아이템을 찾는데 도움 주는. 알겠습니다. 창업 분야 전문가 멘토링을 찾자 이런 이야기 해주셨고요. 학생들의 생각은 어떨지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보여주세요. 학생 여러분들은 돈. 네. 창업 비용 지원 네, 50% 딱 나왔고요. 창업 분야 전문가 멘토링 총장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이 21.6% 그리고 연구실 및 공간 지원 15.3% 이어서 후속 사업화 지원 13.1%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우리 학교 안에만 있으니까 저런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는 카이스트 학생이 카이스트 교수가 창업했다고 그러면은 돈 되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아 맞아요. 저도 돈 걱정할 필요 없어요. 네 공감합니다. 뭐 우리나라 과학기술, 뭐 산업발전, 학생 교수 창업을 계속해서 견인해 왔던 우리 학교고 대한민국의 산업화 ICT 혁명 이제는 디지털 환경의 이제 주역으로 네, 나아가고 있는 카이스트니까 여러분 든든하실 것 같아요 정말. 네, 계속해서 비전 토크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혁 학생회장님께서 큐카이스트 S로 또 다른 S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S 하면 이게 스타트업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네네. 학생들에게 S라고 하면은 좀 더 무거운 의미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인데요. 학생들이 이제 연구와 수업 등을 병행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을지 총장님의 비전이 좀 궁금해 보이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총장님께서 그 부총장으로 재임하시던 시절에 교내 그 버스킹도 그 문화사업도 지원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좀 학생들이 좀 더 이 학교가 놀이터로서 그 학생들이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할지 좀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스트레스라는 거는 한 가지 일만 계속할 때 스트레스 쌓여요. 근데 이것저것 막 여러 가지 하면은 일을 많이 하더라도 스트레스가 덜 쌓여요.
너무 공부 많이 하지 말자고, 좀 줄이자고. 그래서 조금 줄이세요. 그리고 그 시간에 다른 걸 보는 거예요. 책도 보고 영화도 보고 다른 그 책 대신에 그 유튜브 봐도 되고요. 또 음악도 듣고 버스킹, 버스킹도 하고 또 미술관, 우리 미술관 지을 거거든요. 그 미술 관람도 하고. 그래서 이 일상적인 일에서 벗어나서 다른 걸 하다 보면은 스트레스에서 해소, 벗어날 수 있고 또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로운 충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다시 돌아오면 그동안 계속 거기서 붙잡고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를 더 진보할 수가 있다고 봐요. 네. 총장님만의 스트레스 관리법은 혹시 있으신가요?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하지 않고 이것저것만 해요. 벗어나야 돼. 지금 머리 아프다. 아 이거 빨리 벗어나야 돼. 그러면 그냥 다른 일 해요. 음악 듣든지 미술 감상하든지. 저는 따로 취미가 없어요. 다른 취미가 없고 그냥 일하다가 저기 하면 그냥 스탑하고 그냥 다른 거 하는 거예요. 산보 가든지. 총장님 말씀은 너무 하나에 너무 이렇게 우리가 집착하고 막 마음 돌보지 않고 이렇게 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학생분들이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오늘의 부제가 총장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러브 마이셀프입니다. 우리의 마음 챙김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마음 잘 돌보자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저희가 준비한 설문은 이렇게 만나봤는데 총장님께서 이번에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 지금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위해서 특별히 궁극의 질문을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총장님의 궁극의 질문은 저희도 아무런 사전 정보가 없고요. 네. 총장님께서 직접 아주 비밀리에 준비를 해주셨기 때문에 네네. 저도 지금 어떤 설문이 준비되셨을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네. 총장님의 궁극의 질문 이 자리에 함께 여러분들과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좀 해주실까요? 아, 음악이 비장한 음악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장님! 네. 어떤 마음으로 이 궁극의 질문을 이렇게 해주셨나요? 그 우리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꿈이 이루어지는 네. 그날을 네. 생각하면서 준비했다. 네. 아, 네. 가슴이 뛰잖아요. 꿈을 생각하면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총장님께서 좋아하는 그 러브 마이셀프 네. 뭔가 음악이 둥둥둥하면서 네. 이 궁극의 질문이 등장을 했는데 총장님께서 지금 풀어주시면 아, 이게 좀 지금 자전거를 너무 갖고 싶다. 가슴이 두근두근하다 의견을 주셨는데 네. 이거 제가 혹시 이렇게 쫙 펼쳐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시죠. 그럼. 네. 감사합니다, 총장님. 자, 제가 네. 총장님께 직접 이렇게 바로 받았습니다. 공개를 총장님께서 보여주시죠. 한번 해주십시오. 보여주시죠. 보여드립니다. 짜잔! 이겁니다. 자, 카이스트는 언제 세계 10위권 대학에 진입할 수 있을까요? 자, 궁극의 질문입니다. 아, 이 질문을 그러니까 준비해 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총장님? 결국은 이루어질 건데. 네. 이루어질 건데 시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언제냐? 그 차이를 알고 싶어서. 아, 답변을 먼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스트는 언제 세계 10위권 대학에 진입할 수 있을까요? 5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드렸는데 여러분께서 박수 한번 부르세요. 1번 5년, 이광영 총장님과 함께라면 5년입니다. 학번 2016-5381. 아, 이 학생 궁금합니다. 굉장히 공부 열심히 하고 사회생활도 잘할 것 같습니다. 총장님과 함께라면 5년 가능하다. 새로운 대학평가 기준을 카이스트에서 만들어 보시죠. 10년은... 많은 의견을 주셨어요. 네, 답변 말씀 중에서 이렇게 많은 답변이 나왔는데요. 혹시 네. 총장님의 마음을 사로잡은 댓글 하나 있으실까요? 너무 신중하게 지금 너무 다 좋은 거라서 제가 네 예. 지금 뭐 외국인 우리 학생분들도 댓글을 그럼, 주셨고요. 예. 조금 전에 저거 있었죠. 카이스트하고 MIT 그 시합을 하자 그 얘기 있었죠. 아, 카이스트랑 MIT 전 가자. 네, 기억납니다. 그런 댓글 예. 있었습니다. 예. 이제 카포전 하지 말고 예. 카이스트 MIT 전 하자고. 저희가 그걸 택하겠습니다. 네, 학생 찾아서 자전거 한 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너무나도 훌륭한 댓글을 이렇게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여러분, 시간이 굉장히 빨리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다음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너는요, 카이스트 학생들만이 풀 수 있는 퀴즈쇼 준비했습니다. 네. 그럼 퀴즈쇼 함께 가시죠. 카이스트 골든벨 큐! 네. 네,
카이스트 미래대와 학생과의 비전 토크 100년을 향하여 함께하고 계십니다. 카이스트 학생이라면 누구나 관심 있는 내용의 재미난 퀴즈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1992년 10월 개원 20도를 기념으로 세워진 까리용은 높이 12.3m에 빨강, 파랑, 초록, 삼색 기둥에 서로 다른 크기의 25개의 종이 달려있습니다. 프랑스어로 편종이라는 뜻의 이 까리용은요. 컴퓨터 프로그램에 따라서 쇠망치가 종을 때려서 연주를 합니다. 여기서 문제를 드립니다.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까리용이요. 하루에 종을 울리는 횟수는 몇 번일까요? 자,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10초가 남았는데 이 제한시간 안에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 보여주시죠. 네, 정답은 바로 하루에 4회였는데요. 네네. 까리용은 오전 9시, 12시, 오후 1시, 6시 이렇게 총 4번이 연주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보여주시죠. 다음 중 큐카이스트에 대한 약자가 잘못된 것은 무엇인지 자, 확인하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잘못된 게 딱 하나 있었는데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총장님 혹시 힌트 하나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미 뭐 다 풀었을 것 같지만 이미 다 아시는데 아마 단어가 네. 우리 학교에서 잘 안 보던 단어가 있으면 그게 아, 네. 그렇습니다. 뭔가 하나 오타가 있어요. 자 통계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번 어드벤처 67.6%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장님? 2번이 답이죠. 2번이 답이네요. 우리 학생들이 연구는 모험이다. 아 연구는 모험이다. 아, 역시 카이스트 연구는 어드벤처다. 야 멋있습니다. 멋있습니다. 자 알고는 있지만 잘못 누르신 분이 좀 계실 것 같고요. 정답은 2번이죠. 네. 어드벤처가 아니라 여러분 어드밴스드 리서치였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볼까요? 네, 이어서 빠르게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중 카이스트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네,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카이스트와 전혀 관련이 없는 거. 이 중에서 관련이 없는 이미지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보고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내에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이거는 뭐 제가 조금 익숙한 건데 자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4번은 K대학교의 호랑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1번은 거위 건널목의 표시판, 네. 2번은 학술문화관 앞에 있는 장영실상이었죠. 그리고 네. 3번은 뉴턴의 사과나무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우리 자랑스러운 카이스트의 선배들에 관한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다음 중 카이스트 출신이 창업한 기업이 아닌 것, 아닌 것을 골라주세요, 여러분. 네, 그럼 이제 정답 시간이 다 지나서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 거의 보너스 문제인 것 같기도 한데, 자, 정답 보여주시죠. 4번 쿠팡의 김범석이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4번을 제외하고 1, 2, 3번 모두 총장님의 제자라고 하셨는데 맞으신가요? 배달? 네네. 거기는 우한 형제들은 경영대 출신이고요. 네네. 네, 그러니까 1번하고 이혜진과 김정준은 전산학과 제자였습니다. 아, 네. 뿌듯하시죠? 힘이 들어가시죠. 보통 이제 그분들이 이제 스승의 날에 뭐 연락을 취해 오거나 뭐 물론 자주 연락합니까? 스승의 날 되면 꼭 연락해요. 아, 스승의 날 연락. 우리 총장님께서 가르치셨던 많은 제자들이 있죠. 다 사랑스러우실 텐데 저희가 총장님께 30초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 사랑스러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네,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잘 활동을 해줘가지고 저 자신도 아주 기쁘고 카이스트가 빛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해서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우리 제자분들 너무 훌륭한 분들 다 화이팅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벌써 다음 문제는요, 우리 이광용 총장님과 관련된 문제를 드릴 거거든요.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문제 보여주시죠. 카이스트를 소재로 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SBS 드라마 카이스트에서 이광용 총장님을 무대로 한 괴짜 교수 박기훈 역을 맡았던 배우가 이 가운데 누구냐? 1번 안정훈 씨, 2번 강동원 씨, 3번 샘 해밍턴 가운데 누구일까요? 정답을 한번 볼까요? 네. 네. 정답 보여주시죠. 네, 정답은 1번 안정훈입니다. 사실 꽤 오래된 드라마인데 기억이 생생한 걸 보면 진짜 굉장히 인상 깊게 잘 만든 웰메이드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그죠? 총장님도 네. 어떻게 보셨어요, 당시에?
그 제가 대본 쓰는 걸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아, 그러셨죠. 예, 실제 드라마 나올 때는 제가 거의 다 아는 내용이어서 좀 저 아. 자신은 좀 싱거웠어요. 그래도 스포하시지는 않고. 예, 그렇습니다. 아. 예.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괴짜 교수 이런 수많은 수식어가 있습니다. 저 괴짜 타이틀의 역사가 꽤 길죠, 혜원 씨? 네, 제가 저는 아직 하이스트를 보지 못했지만 괴짜 타이틀의 역사가 정말 긴 것 같습니다. 네네. 혹시 드라마 촬영을 하실 때 총장님을 모티브로 했다 그때 심정이 어땠는지 여쭤보실까요? 처음에는 괴짜라고 해가지고 제가 좀 네. 기분이 안 좋았어요. 아 진짜요? 근데 자꾸 들으니까 익숙해져서 이제 자연스럽고 이제 오히려 요즘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차효진 학생 같은데요. 드라마 카이스트 박기훈 교수 보고 카이스트에 입학을 꿈을 꿨고 이뤘습니다. 네, 이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자, 괴짜적 면모가 또 과학자와 예술가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또 필수 덕목이 아닐까도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제 준비한 다섯 문제를 다 여러분과 함께 풀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카이스트 미래대화 학생과의 비전 토크 100년을 향하여 골든벨 큐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네, 현장 참여해주신 패널분들 오늘 어떠셨나요? 네, 오늘 총장님께서 귀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강연 중에 쓰라린 실패 아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도 같은 아픔을 겪은 적이 있어서 그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저도 연구하면서 많은 쓰라린 실패의 경험들이 늘 많이 있는데요. 이번에 총장님 말씀 덕분에 큰 용기 얻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김수지 부회장. 오늘 총장님의 비전, 생생한 목소리로 들을 수 있어서 정말 너무 좋은 자리였습니다. 이렇게 거창하지 않더라도 학생들과 자주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정말 소소하게라도 계속 이어져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김수지 부회장 오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정우진 부위원장. 제가 어릴 때부터 꿈꿔오던 학교에 입학해서 이제 총장님을 직접 뵙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고요. 이 자리를 가지게 된 것만으로 영광이고 앞으로도 많은 학우분들과 함께 총장님과 이런 자리를 가질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질문도 해주셨고요. 우리 한정현 부위원장 어떠셨어요? 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총장님의 비전 큐카이스트 잘 알 수 있었고요. 오늘 가슴 뜨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총장님의 비전과 그리고 카이스트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학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네 분의 감사합니다. 학생 패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영상으로도 함께 이제 50여 분께서 해주셨습니다. 우리 영상 참여자분들 즐거우셨다면 머리 위로 하트 한번 그려주세요. 한 번만 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시간 비대면을 이렇게 함께 해봤습니다. 네, 실시간 비대면으로 진행된 양방향 소통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재미난 방법으로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어서 저 또한 매우 즐거웠습니다. 끝으로 총장님께서도 이렇게 참여해주신 소감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온라인이지만은 많은 학생들하고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아주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실험적으로 해봤는데 이게 좋다고 생각하면 내년에 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광현 총장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IT 과학 마인드에 누구보다도 탁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총장님 또 어떤 분보다 열린 마인드로 우리 학생 여러분과 소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한 포맷으로 실시간 양방향 소통 프로그램 진행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IT 기술을 접목한 프로그램으로 함께 활용할 수 있었던 것도 이광현 총장님의 아이디어였고요. 여러분 이게 소통의 문이 또 마인드가 열려있는 분인 거 오늘 아마 더 깨달으셨을 거예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셔도 됩니다. 그죠? 우리 혜원 씨도 나중에 한번 뵈면 저 그때 그 학생이 하면서 반갑게 또 인사하세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총장님과 한층 더 가까워진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진짜로 이것으로 마무리할 텐데요. 이렇게 직접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총장님과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진심으로 영광이었고요. 학생들과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지나왔던 50년 또 앞으로 인류를 위해 빛낸 50년, 100년 이뤄질 카이스트의 미래가 분명 오늘 함께해 주신 네, 여러분들께서 꿈꾸는 그 이상으로 다 이루어질 거고 또 많은 것을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에 굉장히 감사함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카이스트가 세계 인류가 되는 그날까지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진행을 하면서 카이스트인이라는 소속감과 또 자부심도 많이 깊어지는 시간이었는데요. 함께해 주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해 주신 카이스트 학우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총장님 끝으로 짧게 한 10초 정도 우리 마지막 마무리해 주시죠. 우리 학생들 늦은 시간이 됐으니까 열심히 더 이상 더 오늘 더 공부하지 말고 일찍 네. 자고 내일 밝은 날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러브 마이셀프. 감사합니다. 네. 자, 카이스트 미래대화 학생과의 비전 토크 100년을 향하여 끝인사 같이 구호를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혜원 씨가 오늘 띄워주시죠. 네. 카이스트 미래대화 학생과의 비전 토크 100년을 향하여